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이번에는 네, 인디언 바이올렛. 인디언 바이올렛을 아까 합성시켜놨어요. 이 사육장은 네. 아, 이 사육장 아시죠? 아크릴 사육장. 네. 아크릴 사육장 오픈형이고요. 네. 막 앞에 정면에 아크릴 문 철망으로 돼 있고 수대망, 네, 수대망 있고 환기구멍 있고. 그전부터 얘 앵커 여기 사용하고 있었다가 저번에 영상이 올렸었나? 예, 메이팅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메이팅도 가능하다 해가지고 이제 말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암수 합사시켜놨는데 지금 이제 메이팅을 해요. 지금 메이팅을 했는데 지금 메이팅 원래 말일날 하려고 9월 말일날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얘네가 네, 앵커씨 이상하게 여기 밑에 또 알집 잡으려고 거미줄을 많이 쳐놔가지고 지금 빠르게 합사를 시켜놨어요. 합사시켜놨더니 지금 애들 바쁘다 보니까, 네, 지금 메이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촬영을 하기 위해서 밖에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방해를 하고 싶지 않은데, 방해가 됐네요. 아, 이거 아깝네요. 방해가 됐네요. 방해돼서 지금 애들이 아크시 도망쳤어요. 물러섰어요. 네. 지금 수컷은 엄청 큰 사이즈로 나왔고요. 지금 엄청 크게 나와서 절대 앙컷한테 먹힐 사이즈가 아니어서 제가 그냥 합사를 시켜놓은 거고요. 수컷이 작게 나오면 따로 메이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메이팅을 따로 하는 게 좋고요. 네, 지금 방해 됐네요. 방해 안 되려고 일부러 밖에서 찍으려고 그랬다가 네, 이렇게 찍고. 이 피규어는 66이네요. 66 피규어. 네,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네, 이상한 거 양거 아니에요. 원피스예요. 원피스 피규어입니다. 원피스 피규어고. 네, 제말 바람 때문에 애들이 자꾸 놀래네요. 지금 그러면 다음에 봐요.